자, 2차전에는 문성곤이 3점을 5개나 터뜨리면서 승리를 가져오면서 지금 1승 1패 그 이후에 수원으로 와서 오늘 결전하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희원 이재도로 달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칙. 자, 저 비팅드 랙을 하면서 본인의 리듬을 찾는 모습, 바란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울을 얻어낼 수 있었네요. 지금 벌써 4개째의 공격 리바운드에 의해서 결국에는 세컨 찬스점을 만들어내는 LG네요. 기어이 뚫어냈습니다. 정희재 다시 마레이. 반대편 열려 있습니다. 6-2-3 4점. 두 점차 정성호 띄워줬어요. 엘리오페이 정성호 투 하윤기. 자, 이런 공격 리바운드는 정희재가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에서 나왔고요. 이런 플레이가 팀의 에너지를 확실히 올려주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패스예요. 크로스코트 패스. 바로 올라갑니다. 슈퍼문은 홈에서도 다시 떠오릅니다. 자, 지난이 마레이 포스트업 외곽 빼줍니다. 이재도 탑에서 3포인트. 자, 그러자 이재도가 바로 8-8. 하윤기 안쪽 베스에게 넣어줬습니다. 두 명 사이 베스 어렵게 올려 넣었습니다. 양우석 달고 갑니다. 페이드어웨이 득점이 또 상대 마치 빠르게 올라갑니다. 양홍석 직접 갑니다. 레이업 득점 성공. 자, 지금 예측하지 못한 파울이 나오면서 아, 지금 선수를 교체해줄 수밖에 없고요. 자, 정희재가 들어오자마자 트레이전 상황에서 완벽한 3점을 하나 성공시켜주네요. 아, KT가 선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하윤기와 베스가 벤치로 들어갔고요. 정성호 뜁니다. 한희원 캐치슛! 오! 석점 앤드원! 자, 지금 허훈 그대로 안쪽까지 리버 택시도 못 붙이면서 득점 성공! 허훈! 구탕 앞에 문성곤 구탕 왼손으로 높게 백보드 맞추며 득점. 자, 오랜만에 윤원상이 들어와서 수비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와 있어요. 네. 창원 LG 베이스라인 패턴. 자, 5초 걸렸습니다. 아, 윤원상이 사실 정질이고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첫 슛 3점을 성공을 시켜줍니다. 구탕 두 명을 앞에 두고 흔든다. 더블클러치 저스틴 구탕. 야, 마치 고개사가 고개를 부리듯이 잡자마자 안쪽 프롭 점퍼 짧았어요. 하지만 반칙. 베스가 안쪽 싸워주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높게 띄우면서 리반쪽에 떨어뜨립니다. 김준화. 자, 슛 성공률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구탕 하윤기를 앞에 두고 레이업 득점. 그리고 앤드원. 하윤기에게 넘겨줬습니다. 반대편 김준환 차클락 3초 다시 하윤기 자유트라인 점퍼 님 통과. 자, 이 득점은 구탕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자,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세컨전 득점. 코너 3점 짧았습니다. 잡자마자 앞으로 갑니다. 허훈이 받습니다. 허훈 속공 득점. 자, 두 번 연속 리바운드를 잡은 후에 트레인션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그 중심에는 모두 허훈이 있었네요. 이관희가 돌아 나왔습니다. 코너 이관희 인앤아웃 공격 리바운드 마레이 풋백 득점. 자, 한쪽 방향으로 몰아주는 수비를 하고 있고요. 차클락 2초 안쪽 투입 에릭 넘어지면서 반칙이에요. 이관희 붙어 있습니다. 이재도 스크린 활용 탑에서 던집니다. 3포인트 이재도 에릭 스크린. 자, 유기상과의 충돌이에요. 자유투 3샷. 차클락 4초 3초 윤원상 안으로 올라가면서 레이업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마레이 풋백 득점. 자, 한 점 차로 쫓아가고 있는 창원 LG. 허훈 흔들면서 직접 쏩니다. 길었어요. 리바운드 윤원상. LG가 34%의 낮은 야투 성공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를 접전으로 가져가는 데는 세컨 찬스 득점 11득점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인덕이 조금 의욕이 너무 과하면서 자유투 두 개를 또 주어지네요. 필드골을 시도한 개수는 LG가 많지만 자유투를 또 19개를 상대에게 벌써 허용했다는 점. 하지만 리바운드 부분, 거기에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세컨 득점은 12득점을 올려주면서 그래도 이 경기를 계속 크로스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요. 정희재가 따라갑니다. 베스 넘겨주고 못 붙이면서 하윤기 득점인데 상대 맞지. 앞에 한희원 크로스코트 패스 엑스트라 패스 6-2-3 패치슛 4점. 강한 쇼를 해주고요. 베스 직접 가요. 킥아웃 45도 문성곤 3포인트. 자, 매치업이 하윤기로 바뀌자 좋은 골맨 몸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마레이. 아, 이게 마레이의 장점이죠. 반대편 구탕 안쪽에 직접 들어가요. 더블 클러치 블락샷. 도대체 몇 개를 줘, 몇 개를. 야, 슛이 안 들어가는데 박스 안에서 몇 개를 맞아. 슛을 좀 보지 말고 박스 안에 좀
진다고 게임. 이거 루어 트리거분 성공. 쿠백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반칙 점은 세컨 찬스 득점 이후에 양 선수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마레는 11개의 공격 리바운드로 또 한 번의 세컨 찬스 득점. 오늘 LG는 20점의 세컨 찬스 득점을 올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3쿼터에만 마레이 베스 모두 6점씩. 그러자 베스가 탑점을 껐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자유투입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든 시간이 됐고요. 시즌 56.5%. 사실 마레이 선수가 자유투를 잘 성공시킨다면 평균 득점이 한 3득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네. 정성우 안쪽 파고듭니다. 밀고 붙입니다. 립 안쪽에 떨어집니다. 정성우. 문정현 코너 전달. 정성우 4점. 이 3점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시리즈 내내 양홍석의 3점이 터져주네요. 그렇습니다. 마레이와 에릭의 싸움. 에릭이 등지고 밀고 갑니다. 빙글 돌아서 오른손으로. 자, 에릭이 두 번의 백다운 공격을 성공시켜주는 모습. 왜 본인이 나이지리아 국가대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마레이 스크린. 아, 펌블이에요, 펌블이에요. 창원 엣지 턴오버. 잠깐만. 야, 우리 진짜 후회 없이 한번 나오자. 가자. 아, 지금 좋은 수비에 이은 역습, 거기에 윤원상의 아주 깔끔한 미들까지 LG가 분위기를 한번 끌어올리네요. 자, 지금 패깅을 하고 있는 양홍석의 파울이 불려졌고요. 이렇게 되면 양홍석 개인 반칙 4개째가 됐습니다. 에릭 스크린, 탑으로 문정현, 샷락 3초, 라인 앞쪽 2점 추가. 윤원상 샷락 4초, 3초, 외곽에서 3포인트! 자, 정성우입니다. 멀리서 소점 안 들어갔고 에릭의 티빈 득점. 와, 에릭 선수가 이건 또 어느 정도 이기고 있고 3점슛을 맞지 않대. 근데 수비 잘해놓고 슛이 몇 번이 하면서 맞는 거야.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도 좀 더 체크하자. 우리 슛을 맞지 말자고. 알겠지? 샤클락 5초. 다시 베스 돌아서면서 공을 떨어뜨렸어요. 공을 떨어뜨렸어요. 매치업 하윤기 빙글 돌아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마레 하영기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이원 베이스라인 돌파. 그런데 라인 크로스에요. 빠져나와서 베스를 피합니다. 양홍석 드라이브인 넘겨주고 마레 원핸드 더크. 자, 지금 하영기의 파울이 먼저 불려졌고요. 그 다음 상황에서의 파울이 하나 또 심판진의 판정을 했는데, 자, 위기의 상황마다 나오는 마레이의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세컨 득점. 동점에 성공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빼줬어요. 약간 먼 거리. 문 성공. 에어볼. 하영기까지 가봤는데 라인을 넘었습니다. 자, 일반 파울이 선언이 됐고 이제 수원 KT도 팀 파울에 들어갑니다. 자, 안쪽 투입 마레이 어렵게 돌아섭니다. 오른손 립 안쪽에 떨어뜨렸어요. 역전 창원 LG. 마레이가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이 경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작전 타임 이후 KT의 공격. 잘라 들어가면 동점 만듭니다. 73-73. 자, 이재도에게 정성호가 붙어있습니다. 이재도 안쪽 돌파 높게 뛰면서 안 들어갔어요. 메이드가 안 됐습니다. 샤크랑 6초 돌파 선택. 멈춰서면서 페이드어웨이. 짧아요, 짧아요. 게임 플랫 3초 2초 반대편 잡고 공에서 득점. 버저비터, 버저비터. 창원 LG가 극적으로 3차전을 승리합니다. 자, 오늘 그동안 투입이 안 됐던 윤원상. 자, 코트에 들어오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아, 한 300%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구 선수를 하면서 이렇게 위닝 샷으로 끝내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감독님, 코치님 믿고 뛰어주셔서 제가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분을 빨리 락커 들어가서 형제들이랑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물 맞으셨는데 괜찮으시죠? 아, 이런 기분이군요. 네. 네, 저 TV로 보기만 했는데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전지훈련 때까지만 해도 몸이 너무 좋았었는데 발목에 좀 부상이 생겨서, 그래도 새로운 기상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기상이한테도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환경기가 남았으니까 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워밍업을 하는데 뭔가 창원에 온 것 같더라고요. 뭐 윗지방이 약간... 아, 아닙니다. 그 팬분들이 네,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창원 체육관인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새보라기 여러분.